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초보 운전 탈출 매뉴얼 여섯 번째 시간, 방향지시등 켜기입니다. 방향지시등? 다 아무나 다 켜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교육을 해보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못 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핸들링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다 보니까 차로 이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향지시등을 어떻게 켜면 핸들링이 불안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로 유지를 잘 하면서 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이전에 이 방향지시등은 한번 습관이 안 들이면 계속 안 켜게 되어 있어요. 방향지시등을 안 켜는 분들의 특성이 첫 번째, 습관이 안 들어서, 두 번째, 한 손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왼손을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지시등을 잘 키면 사고율이 한 30% 정도 준다 그러고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도 과실 비율을 최대 30%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방향지시등을 잘 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3만원도 물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핸들을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오른손은 3시를 잡으시고요, 왼손은 9시를 잡습니다. 이 핸들을 잡은 손에서 앞으로 전방에 보면 두 개의 레버가 보입니다. 그죠? 왼쪽 레버, 오른쪽 레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막대기라고 하시면 되고, 경상도 말로 짝대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좌측 막대기, 좌측 레버를 보시면 이 좌측 레버는 우리 등화 장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등화 장치, 불을 켜고 끄는 장치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측 레버는, 우측 막대기는 앞에 전면에 와이퍼를 닦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방향지시등 설명만 할 거니까, 자, 왼쪽을 보시면 핸들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자, 이렇게 손을,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쭉 뻗어서 이 시계 방향이 우측, 그죠? 시계방향 돌아가는 우측이죠? 이 방향 그대로 떠받들어 주시면 돼요. 떠받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받들어 줘서 다 켜고요. 끌 때는 툭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 방향지시등 킬 때 마찬가지 이렇게 핸들 왼쪽으로 돌리는 게 좌회전이죠. 그죠?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뻗어서 내려주시면 되고, 끌 때도 마찬가지 떠받듯이 툭. 그냥 툭.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내려서 키는 분들, 초보분들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핸들을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차로 유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안 켜지죠. 이렇게 삑사리 납니다. 삑사리. 그래서 제대로 손을 뻗어서, 우리 옛날에 보면 엘리베이터 보면, 호텔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 걸 보이시죠, 그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측 깜빡이 툭, 좌측 깜빡이 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혹 보면 핸들이 꺾인 상태에서 깜빡이를 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끌려고 하시면 손이 안 닿으니까 핸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자, 깜빡이 빨리 끌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빨리 끌 필요 없으니까 원위치 들어오고 꺼주시면 되겠죠. 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운전은 여유롭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핸들이 꺾인 상태에서 이걸 끌려고 손을 안 닿으니까 핸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끈단 말이에요. 그럼 차는 이렇게 왼쪽으로 굽어져 있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를 유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핸들이 원위치. 그래서 방향지시등은 우리가 내 동작, 그러니까 진로 변경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여유 있게 끄라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항상. 근데 빨리 끌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차가 삐뚤삐뚤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끄십시오. 자,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언제 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 국도는 30m 전방. 그러니까 내가 100m에서 키셔도 되고 80m 키셔도 돼요. 30m 전방에서 미리 켜주시면 되고요. 고속도로는 100m 전방에서 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깜빡이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핸들이
70도 정도 탁 하면 탁 소리 나요. 그럼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보세요.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탁탁.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이렇게 꺼지죠, 그죠? 그래서 탁 소리 나는 데가 한 보통 한 60도에서 70도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 같은 경우는 끄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깜빡이는 왜 깜빡이냐면, 켜고 나면 깜빡깜빡 까먹으라고 깜빡입니다. 그러니까 켰을 때는 잊고 계세요, 제발. 끌려고 하지 손 내밀고 있지 마시고, 잊으십시오. 이거는 안 켜는 게 문제가 되지, 켜져 있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혹시 가다가 신호 걸려서 멈췄어요. 내가 깜빡이 안 끄고 있었네? 이때 끄셔도 되는 거예요. 켰으면 잊으십시오, 제발. 예, 그래서 깜빡깜빡깜빡입니다. 그래서 켜는 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예, 내가 안 켜가지고 차로 변경 사고 나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사고 나면 가실 비율 최대 30%까지 생긴다라는 거, 이 점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간혹 이제 우측 깜빡이 켰다가 이제 끄실 때 이걸 살짝 툭 끄면 되는데, 자, 너무 힘이 들어가서 밑에 살짝 닿인 거, 이렇게. 그러면 세 번 정도 들어오죠? 자, 보이세요? 제가 끈다고 탁 껐는데 밑에 살짝 닿인 거예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거나 샤워할 때, 물 틀고 바로 탁 잠그면, 물이 바로 잠기나 안 잠기나요? 안 잠기죠? 몇 방울 떨어집니다. 똑같아요. 내가 이 끄는 순간에, 내가 살짝 밑에 딱 닿으면, 전기 신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끌려고 또 계속 만지는 분들이 있죠. 왜 안 꺼지지 하고. 예.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차로 유지도 어렵고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예, 편안하게 켰으면, 자, 껐어요. 잊으세요. 잊으십시오. 켰다가 껐는데 들어온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잊으십시오. 자. 자, 이상으로 제가 방향지등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방향지등 잘 켤 수 있겠죠, 그죠? 예. 떠받들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깜빡이는 뭐다? 켜고 나면 깜빡깜빡 까먹어라 해서 깜빡이라는 거. 늦게 끄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안 켜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켜고 나면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습관적으로 잘 끄게 될 거예요. 막 끌려고, 빨리 끌려고 핸들이 꺾인 상태에서 절대 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 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